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 찍고 아까 오전에 업로드를 하고 지금 아마 회원 전용으로 이제 회원분들은 1시간 전에 판매 영상이나 모든 영상을 미리 볼수 있는데요. 지금 한 20분 전에 이제 지금 판매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한 40분 정도면 전체 공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저늘 찍던 습관이 정말 무섭다고 늘 찍던 저 자리에 있는 애들만 보여드리고 여기 지금 신상 애들 한 개씩 나온 애들이 이제 있거든요. 걔네들도 소개를 판매 영상을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걔네도 빼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막또 다급하게 막 안브라랑 이런 애들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 또 다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편은 세트 영상이었는데 지금 여기 신상 그래도 조금 한두 아이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몇개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못 오시면 택배 주문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오셔서 데려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제가 보냉 택배 박스 안에다가 아이스팩 넣어서 이제 보내드린다고 말씀 전편 판매 영상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완전 한여름이 아니라서 그렇게 가면 잘갈 겁니다. 잘갈 거니까요. 택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할인 분양은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가면 다시 올수 없습니다. 아마 다시 저한테 보내시고 규정이 3일 안에 이제 죽거나 이제 이상이 있으면 교환을 해드리거나 환불을 해드리는데 다시 그 아이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마 못 보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할인을 하고 그 대신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점 숙지하시고 이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니까요. 현금 영수증도 하나 사셔도 당연히 발급해 드리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리고, 요 아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빨리 찍고 빨리 올려야 영상이 이어보기가 가능하겠죠. 지금 오신다는 분도 계셔서요. 빨리 찍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제가 보라꽃길 만들었다고 했죠. 네.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한두 아이씩 판매가 가능한데요. 다 시들었습니다. 그때 판매 안 찍었으면 그때 꼭 소개 영상 안 찍었으면 다발된 애들 그때 못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더워서 제가 낮에 에어컨을 안 틀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낮에는 식물등을 껐었는데 그 정도로도 이제 시원했었는데 아내가 덥긴 정말 더웠나 봐요. 이제 오늘도 조금 서늘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덥네요. 오늘 에어컨을 켰습니다. 이제 낮에는 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물 주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씩 평소보다는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요. 여기 있는 애들도 이제 분양 가능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쿠아마린 같은 경우, 네, 3만 원이나 3만 5천 원에 이제 데려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캐치 겨울 시리즈죠. 네, 꽃이 다 졌습니다. 이런 애들도 다 분양 가능합니다. 아쿠아마린. 네. 청보라처럼 나오는데요. 보라색입니다. 네, 보라색인데 너무 예쁜 보라색입니다. 이 아이. 그리고 다 지고 있는 네, 보아라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돈 이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자라고 있는 애들도 많아서요. 얘는 할인을 많이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지금 3만 5천 원, 이제 이 아이는 4만 원입니다. 얘는 이제 분갈이 해놨고요. 엄청 사이즈는 엄청 큽니다. 네, 모종 사이즈는 아주 튼실하고요. 아주 크니까요. 그리고 3만 5천 원, 4만 원 하고요. 얘는 거의 한달된 애예요. 그때 보여드렸을 때는 아마 얘보다는 조금 더 색상이 더
짙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시들시들하죠. 네, 한달 됐습니다. 얘도 꽃다발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제 얘는 분갈이 안 했네요.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두 아이 똑같고, 여기 두 아이 똑같은 이 아이들 하나는 분양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얘를 일을 못 지었어요. 지금 그린비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그린비하고 비슷해서 이름을 안 짓고 있었는데 지금 다 다릅니다. 또 이제 다른 애들이 나와서요. 얘랑 얘는 이제 하나씩은 분양 가능한데 이름은 지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5만 5천 원이고요. 잘안 잡히네요. 네. 크기는 아주 큽니다. 얘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피는 애들이 잎이 큽니다. 아기 때부터 잎이 큽니다. 네, 이 아이 다발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아이. 얘는 이제 모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얘도 가능하고, 그리고 예, 처음 이제 분양 보내는 아이가 바로 이 연지곤지 분홍색의 아래는 진자주입니다. 얘도 지금 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네요. 네, 떨어졌습니다. 연지곤지 얘는 4만 5천 원입니다. 얘도 신상 아이고요. 얘도 분갈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실물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진자주에 보라색입니다. 아마 햇빛 많이 보면 분홍색이 더 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캐치 레이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분갈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아마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얘는 이제 나온 지 2년이 넘은 애라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분양하는 거고요. 7만 원입니다. 캐치 레이스. 제 쇼츠 영상에 다발된 모습이 있고요. 얘는 두포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두포기로 자라고 있고 꽃달림 엄청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스민 공주. 저번에 하나 나와서 오신 분이 데려가셨는데요. 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아직 덜 폈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훨씬 더 이렇게 커집니다. 청파랑처럼 보이는데 보라색입니다. 네, 겹겹이 쌓인 UI. 7만 원입니다. 신상 아이들은 얘는 이제 두포기입니다. 두포기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 아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때 꽃 소개하는 영상 때 자스민 공주, 보라 공주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아이 이름도 지어줬는데요. 이 아이는 그때 제가 리본 캔디라. 아, 얘가 자스민 공주고요.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얘가 자스민 공주고요. 보라 공주로 제가 쇼츠 영상에 올려놨는데 자스민 공주, 자스민입니다. 보라 공주들이 많아서요. 얘는 자스민 공주로 지었습니다. 자스민 공주 지금 하나 나왔고요. 얘는 제가 그때는 얘만 보여드렸죠. 네. 보라 캔디라고 왜냐하면 리본 캔디라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보라 캔디. 퍼플 캔디인데요. 보시면 얘가 모주거든요. 네, 이렇게 애들이 한 2년 가까이 되면요, 꽃 화형이 훨씬 커지고 훨씬 더 예쁩니다. 보통하고 얘는 이제 예약이 됐습니다. 여기 데리러 오실 거고요. 보시자마자 연락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리본 캔디가 마침 하나 펴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퍼플 캔디랑 똑같이 생겼죠. 네, 너무 신기합니다. 색깔만 다르고 똑같아요. 네, 화형에 있는 줄 그어져 있는 무늬까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리본 캔디 있어서 제가 모주가 있기 때문에 얘도 분양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는 5만 원이고요. 얘는 예약됐고 그리고 그린비 그때 다 나갔었는데 두 아이 큰 수영 아이들 나갔었는데 얘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아직 잎이 너무 연해서 얘는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얘는 분양 가능합니다. 초꽃입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또 안에 보시면 여기 불캐에 대해서 불을 안 켰네요. 여기 보시면 어메이징 스토리입니다. 어메이징 스토리.
그치. 얘도 츄파춥스, 그 다음에 딸기우유, 그때 나온 애입니다. 얘가 왜 어메이징 스토리냐면요. 지금 아기 때는 이렇게 생겼죠. 아, 얘가 진짜 거의 3년, 4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계속 녹이고, 꼭한 송이 보고 나면 녹이고, 이래서, 아, 죽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지금 내 아이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분양 가능합니다. 또, 입고로 크는 애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그린 라인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헛꽃으로 피기도 하고, 배꼽으로 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얘를 봤을 때는 첫꽃은 이랬어요. 그래서 아, 보라색인데 그때는 그물백 있는 애가 이제 탄생하면 너무 고급지고 이제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은 안 지었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한 1년 후에 폈는데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아이가 돼서 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어메이징 스토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이 아이를 이런 애가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좀더 지켜보고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아, 얘 무늬가 많아서 판매는 가능한데요. 지금 다 분갈이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금방 이제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금방 클 텐데요. 얘는 이제 가을에 분양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혹시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분양은 가능합니다. 분양은 가능한데 지금 교환 환불이 안 돼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분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고 얘는 작아서 3만 5천 원입니다. 얘를 이제 쇼츠 영상에 찍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더 지켜보고 싶어서요. 판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들어오시면 다들 깜짝 놀래요. 이렇게 해서 요 어메이징 스토리 분양 가능하고요. 요 애들이 바로 포춘 애들입니다. 애기들. 파종이도 저기도 또 있고요. 다 지금 아주 가지각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애들을 추려서 아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추리고 있는데요. 저기 또핀 애들이 있고 해서 분양 보낼 애들은 이제 요 해바라기 모양으로 핀 애들. 아까 핑크 바라기 애들 그 아이는 이제 보내고 요 애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이렇게 여기 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요 애들 분양 가능하고 또 이제 어떤 신상이 나왔냐면요. 얘도 지금 얘도 지금 똑같은 애가 세 개라서 얘도 분양 해도 될것 같아요. 별무리. 예쁘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냐면요. 쉬머, 캐치 쉬머라고 제 쇼츠 영상에 있습니다. 색깔이 보라색인데 아주 원래 얘를 은하수로 줬다가 나중에 이제 쉬머로 바꿨는데요. 은하수가 따로 있어서. 더 은하수 같은 애가 있어서 따로 바꿨거든요. 얘는 자스민 공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른 애입니다. 여기 쉬머하고. 이게 지금 쉬머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도 나온 지 2년이 넘은 애라서 나올 때가 됐는데 했는데 드디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지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입고한 애들 분리 한두 달 전에 하기 시작했더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캐치 쉬머 UI 6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가사의 얘도 2년 전에 나온 애였는데 이제 그때 하나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보면 7만 원이고요. 얘는 지금 분갈이 되어 있고요. 꽃대 엄청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얘는 분갈이 한지한 달이 넘어서요. 아주 자리를 잘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가사의 그때도 7만 원이었죠. 네, 얘도 지금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쉬머도 보내고 불가사의도 하나 있습니다. 얘도 분양 가능한데 얘는 이름을 아직 안 지어서요. 얘도 2년 전다 나온 애들이 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2년 전 애들입니다. 요즘 올리고 있는 저런 애들이 신상 애들이고요. 요런 애들은 다 2년 전에 나왔던 애들이라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탈. 얘도 거의 3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첫 판매했었던 애인데요.
이제 메탈 원입니다. 메탈 원인데요. 그때 이제 요런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연지곤지도 나왔었고, 아돈도 나왔었고 했는데, 제가 이때 요렇게 투톤으로 된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 비슷한 애들 다 남겨두고, 입고를 다 해놔가지고, 지금 다 비슷해가지고, 이름은 클라스입니다. 네, 너무 비슷해가지고. 얘는 근데 메탈, 원은 티가 납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그냥 얘는 아돈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냥 이게 다 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색에 지금 이렇게 여기 식물등이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라색의 밑에는 검붉은 진자주입니다. 요 애가 메탈2인데요. 요 애는 이게 다 커도 밑에 무늬가 똑같이 한 가지 색깔인데요. 메탈1은 밑에가 이렇게 그물매기, 점점 땡땡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지금 거의 다 질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얘 지금 피고 다시 새로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매기 흰색, 은하수처럼 별 박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피는 애가 메탈1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이 가능한데 여러분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저기 밖에 아돈도 비슷하고. 근데 꽃 화형이 조금씩 다르고요.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얘도 분양 가능하고요. 네. 얘는 10만 원입니다. 얘는 10만 원인데 엄청 큽니다. 보시면 거의 제 팔뚝보다 더 기네요. 네. 잎이. 얘는 이제, 저기가 안될것 같아요. 택배가 되면 잎을 많이 잘라야 될것 같거든요. 너무 커서. 네. 그렇게 해서 메탈원 오시는 분들, 네. 요 아이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누샤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폈습니다. 얘가 엔제키스인가 했더니 누샤가 여기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잎이 저 안에 있는 애보다 조금 가늘게 폈는데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얘는 잎이 끝에가 길게 냅두면 이렇게 꼬부라져요. 얘는 이제 분갈이 되어 있고요. 첫꽃 폈습니다. 첫꽃 펴서 얘 오셔서 들어가시면 얘도 뭐 잘라서 같이 잎을 보내드릴게요. 얘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오셔서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만 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신상 이 아이인데요. 이렇게 그물맹으로 된 아이입니다. 얘가 지금 떨어졌어요. 얘도 그때 꽃 소개할 때 찍은 애라서, 화형이 너무 커서, 입이 다물어지는 것처럼 폈습니다. 얘는 4만 5천 원입니다. 얘도 신상이고요.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신상이라서.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분양 가능한 애들 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분양 가능하고요. 얘는 4만 5천 원인데, 잎이 별로 안 예쁘네요. 얘는 4만 원에 드릴게요. 오시면.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얘도 분양 가능합니다. 얘도 분갈이 되어 있고, 지금 다 졌어요. 다 졌는데, 더워가지고 이 꽃들이 다 처지네요. 네, 얘도 분갈이 되어 있고요. 퍼펙트도 분양 가능하고, 여기 이제 애들이 요즘 신상 나온 애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배꼽 있는 애들이 또 이렇게 미니로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 애들도 지금 선별해서 분양할 수 있는 애들은 분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아놨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 이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때 소개시켜드렸죠. 다 이렇게 비슷해요. 비슷해서 비슷한 아이 중에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첫 꽃이라서 두 번째 꽃까지는 봐야 얘네가 완전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요. 네, 두 번째 꽃까지는 보고 내보내려고 해요. 1716인데 이렇게 폈어요. 근데 다음 꽃은 제대로 폈죠. 이렇게 핍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네, 얘는 불토기인가요? 아니면 2409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귀비도 있고, 오셔서 데려가셔도 되고, 네. 번호랑 제가 금액이랑 다 요번에는 잘 알아볼 수 있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 애들. 얘네들도 똑같은 애가 다 아니라 다 다른 애입니다. 다 다른 애라서 얘는 분양 가능한데요. 얘를 제가 조금 보고 두 번째 곳을 보고 분양하려고 합니다. 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지금 분양하려고 합니다. 얘가 엄청 크죠. 모주인데요. 새로 피는데 얘는 이렇게 예쁘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예쁘죠.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때 말씀드렸던 두 개 있어서요. 얘도 하나 분양 가능하고요. 이름을 못 줘서 제가 분양을 못 보내요. 이름을 지어야지 분양을 보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제가 입고를 해놓은 아이라서 같은 애가 계속 피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름. 네, 이름을 지어야 돼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요즘 나오는 애들인데요. 얘도 이제 그냥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보여드렸습니다.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네, 지금 한 며칠 일을 못했더니 너무 지금 일이 밀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는 또 에어컨 또 단다고 여기 막 공사한다고 날려가지고 네,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서 다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방문 오시고 내일도 오신다는 분 계셔가지고요. 네, 빨리 찜 안 하시면 아마 다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예약한 애들 보내는 택배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영상 그러면 두 번째 영상 마치고요. 세트 영상은 오늘 판매하고 내일 애들 이제 남은 애들 데리고 나비 시리즈 세트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시리즈 하나랑 나비 시리즈 하나랑 해서 세트도 판매 예정이니까요. 이제 영상 이제 계속 자주 올려야 되겠어요. 조금씩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주말입니다. 흐리고 드디어 시원합니다. 오늘 잠깐 시원한데 내일부터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덜 덥다고 하니까 얘네들 많이 케어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여름나는 뭐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야옹이네 꽃집 야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